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한 주말 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한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가는 등 초여름 날씨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는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는 공도에서 정말 많이 포착되고 있는 더뉴 팰리세이드의 소식인데요. 팰리세이드 카페나 보배드림 등 SNS를 통해 여기저기서 목격담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진은 보배드림 탤런트 견님의 직찰하신 사진인데요. 우선 한눈에 봐도 엄청난 덩치를 느낄 수 있는 모습이죠. 그릴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전면의 인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 더뉴 팰리세이드의 컬러는 그라파이트, 그레이, 메탈릭 같은데요. 이 컬러도 나름 괜찮아 보이죠. 관리가 수월한 컬러 1순위일 듯 싶은데요. 휠은 이제까지 많이 봐왔던 20인치 휠이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헤드램프도 3구와 휠하우스 원톤바디 클래딩으로 봤을 땐 일단 캘리그래피 트림으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요새 더뉴 팰리세이드를 보면 유행한다는 전면적 크롬 그릴 다운 컬러로 바꿨을 때 느낌은 이러합니다. 저 역시 오리지널 크롬 느낌보다는 다크 크롬 느낌이 더 느낌 있어 보이는데요. 이 변화를 더 느낄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죠. 기존의 크롬 느낌의 차량이지만 이렇게 다크 크롬 느낌으로 하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포스 하는데요.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개인 취향이니 이건 역시 호불호는 있을 듯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차량은 사이드 스텝이 적용된 차량이네요. 순정 파츠의 느낌은 이럴 것 같고요. 휠도 이제까지 휠과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휠하우스 공간이 조금 여유 있는 것으로 봐서 20인치 아래쪽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도에서 목격된 휠들을 살펴보면 이 휠은 뉴욕 오토쇼에서 최초 공개 당시 20인치 휠이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목격된 이 팰리세이드 휠 역시 앞선 휠들의 디자인과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더뉴 팰리세이드의 컬러는 또 다른 컬러인데 문라이트 블루펄 같죠? 그럼 좀 전에 봤던 이 팰리는 어찌 보면 그라파이트 그레이 메탈릭 같기도 하고 이렇게 또 다크 크롬으로 앞을 죽이면 문라이트 블루펄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휠 역시 휠하우스의 공간이 디자인으로 밀어봤을 때 20인치 아래 휠인 듯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휠의 모습도 유니크하니 개성적인 느낌이 있어 좋아 보입니다. 다시 주차장 목격 사진으로 와서 리어 쪽은 큰 변화가 없지만 굳이 찾는다면 아래 범퍼 쪽에 가로 형태의 긴 리플렉터와 머플러 팁 디자인, 그리고 테일램프 안쪽에 여기 세부 그래픽이 이전에는 가로형에서 세로형으로 바뀐 점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브레이크 보조 제동 등 쪽에 카메라가 추가되었죠. 여기는 리어뷰 사이드 룸미러 카메라가 장착된 것인데요. 간혹 기존 후방 카메라가 여기로 이동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존 후방 카메라의 위치는 이전과 동일하게 테일게이트 손잡이 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리어에서 하나 아쉬운 건 기존과 동일하게 리어 와이퍼의 위치가 변동이 없다는 것인데요. 여기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 아래 투싼도 있는 히든 리어 와이퍼를 왜 적용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이 사진 역시 보배드림 울산 챔피언님이 올려주신 사진인데요. 아까와 동일한 그라파이트 그레이 메탈릭 컬러죠. 지하 주차장에서 볼 때와 실외에서 볼 때의 느낌은 또 다릅니다. 이차 역시 캘리그래피 트림 같고요. 이 모델 역시 크롬 죽이기를 해봤습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역시 팰리세이드는 측면 뷰가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팰리세이드 선택 시이 측면 뷰를 보고 홀딱 반해 선택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원톤 바디 클래딩과 20인치 휠이 조화되니 차량의 덩치가 좀더커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밝은 곳에서의 리어 모습이고요. 여기선 리어뷰 룸미러 카메라가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카페에 울산 키위러브님이 직접 목격하신 사진인데요. 도드튜브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화이트 차량입니다. 이제까지 차량을 바꿔오면서 70% 정도의 비율로 화이트 컬러만을 고집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캐스퍼는 안에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 아이보리 컬러를 선택했었습니다. 얼핏 보면 화이트 같아 보일 수 있으나 제 화이트 팰리와 나란히 놓으면 확연한 컬러 차이감을 느낄 수 있죠. 캐스퍼로 타다 보니 아이보리 컬러도 꽤나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 더뉴 팰리세이드의 화이트에서는 확실히 전면 크롬 그릴이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죠. 이렇게 사진상으로 봐서는 마치 다크 크롬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기존 오리지널 크롬 그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쪽이 어두워서 자연스럽게 크롬을 다운한 느낌이 된것 같은데요. 리어 역시 화이트의 깔끔함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리어만 봐서는 이 차량이 정말 페이스리프트 모델인지 기존 모델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변화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바뀐 사각형 모양의 트윈 머플러 팁의 확대된 모습이고요. 후진등과 리플렉터도 함께 보이고 있네요. 바로 그리고 이 부분이 세부 그래픽이 달라졌죠. 기존의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가로로 은은하게 불이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분 변경 모델에서는 이렇게 세로 형태의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건 돋보기 들고 와서 찾지 않는다면 변화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오늘은 공도에서 포착된 다양한 더 뉴 팰리세이드의 컬러를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이전 모델 대비 전면의 인상은 풍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들도 주시는 구독자님들도 있는 것으로 봐서 무난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더 뉴 팰리세이드의 가격일 텐데요. 더 뉴 팰리세이드의 가격 인상 범위에 관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해외에서 더 뉴 팰리세이드의 가격 인상을 비교하기도 하고 가장 최근 현대기아의 신차들의 인상 폭을 비교하면서 더 뉴 팰리세이드의 가격 인상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결국 그래도 현대에서 공식적으로 가격을 내놓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예상이니 미리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참, 더 뉴 팰리세이드의 출시가 약간 뒤로 밀렸다라는 소식도 최근 또 들렸습니다. 이 역시 아직 확정은 아니니 도도튜브 역시 예의주시하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구독자님들께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